우리나라 4대 명절로 꼽히는 단오를 맞아 어제 전국 사찰에서 전통 풍습을 잇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통도사는 창건 때부터 전해지고 있는 용왕제를 봉행하고 화마로부터 전각을 보호하기 위해 소금단지를 봉안했습니다. 조계사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해 전통 명절로 단오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눴습니다. 화기애애를 주제로 줄다리기, 물지게 나르기, 부채 만들기 등 고유의 전통 놀이 마당을 열어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회향 없는 기도,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천기도회가 백고자 수계대법회로 신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불제자들이 동시에 연비를 함께 받으며 한국불교 중흥을 다짐하고 미래를 여는 전법의 작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꼽히는 단오였습니다.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하다는 단오에는 화마를 막기 위한 의식 등 다양한 세시 풍속이 행해졌는데요. 영축총림 통도사는 창건 때부터 전해지고 있는 용왕제로 단오날 세시 풍속을 잇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력 5월 5일인 어제 단오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가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단오에 사찰들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 전각을 보호하기 위해 도량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용왕제를 봉행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을 그냥 막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신으로까지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예를 표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또 오늘 뒤에서 함께 체결해 주시고. 통도사 방장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나의 삶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화마를 없애는 것이 용왕제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하며 불교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화를 적당히 가져야지 화가 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심을 내는 것은 심중에 불이다. 그럼 불은 어떻냐? 서진 공덕님이라 공덕님을 다 태워버립니다. 평생의 공덕을 쌓아서 쌓아서 이렇게 쑥처럼 이렇게 잘 무성하게 해놨는데 이 불이 들어가 일시에 다 태워버립니다. 화마에서 도량을 보호하기 위해 봉행하는 통도사 용왕제는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자장율사가 불사를 위해 현재 금강계단 앞 구룡못에 살던 용을 교화시켰고 아홉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용이 호법신장으로 남아 가람을 수호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통도사 용왕제의 기원이 된 겁니다. 용왕제에 이어 바다의 기운을 담은 소금단지를 각 기둥에 올려 화마로부터 전각의 안전도 기원했습니다. 내부에 화마 진원을 새긴 통도사 대광명전이 임진왜란에서 유일하게 보존되는 등 중수 후 300여 년 동안 화마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도사는 화마 진원을 새긴 한지와 소금을 신도들에게 나눠주며 액난으로부터 안전을 기원하며 단오날 전통을 시민과 함께 나눴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조계사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해 전통 명절로 단오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눴습니다. 소금단지를 묻는 의식과 함께 고유의 전통 놀이를 즐기는 단오 한마당을 열어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5대 명절 중 하나인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조계종 총분산 조계사가 단오제를 열고 전통 명절로 단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수린날이라고 불리는 단오에 여자들은 창포에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활을 쏘는 놀이를 통해 한해 풍년을 기원해왔지만 지금은 그 전통이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잊혀가는 단오의 세식 풍습을 되살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도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먼저 화재에 취약한 목조전각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단오에 바다를 상징하는 소금단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마음속 갈등과 괴로움을 떨치는 마음으로 사부대중이 모아놓은 소금단지는 불을 삼키는 상상 속 동물 해태상 옆에 묻혔습니다. 이번에는 그 올린 소금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해서 각 오늘 신도 동참원분들이
한 컵씩이라도 각 단지에 다 부어서 우리의 소망을 또 우리의 갈등과 괴로움을 소금 속에 다 봉안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또 각종 액난을 물리치는 의미로 소금을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조계사는 화기예애라는 주제로 올해 단오제를 한층 더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줄다리기와 제기차기, 물지개 나르기 등 옛 추억을 되살리고 고유의 전통을 잇는 장을 마련한 겁니다.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체력 정진도 될 것 같고요. 네, 요즘은 어린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던 옛날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 기록을 예상하며 여유롭게 제기차기를 이어가던 참가자가 한계를 남기고 실패하자 관람객들은 웃으며 박수로 격려하고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나가던 외국인들도 생소한 한국 전통 놀이에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Du bien-être des autres personnes. Dans le, c'est une population qui aime la nature, qui est proche de la nature. Donc c'est toujours le, bien fondé, enfin, la famille, le cocon familial avec les enfants, les grands-parents, etc. Et des jeux là où je voyais souvent des personnes d'un certain âge courir et rire ensemble, c'est très, très, très surprenant et c'est super effectivement à voir. 이외에도 더위를 날려버릴 부채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어른들의 발을 직접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통해 공경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945년 단오날 창건된 고인사는 개산 79주년을 맞아 불교 천태중앙박물관 일원에서 단오맞이 공감의 놀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그네뜨기 시연으로 시작된 단오놀이 한마당은 창포물 체험, 다육이 심기, 전통 매듭, 대나무 공예, 염색 체험 등 각종 전통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관문사, 삼룡사, 부산 삼광사, 수원 용광사, 진해 해장사 등 전국 천태종 사찰 다도에는 차와 다식을 제공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천성산 내원사는 단오절을 맞아 국태민안과 생태환경 보존을 발언하는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는 어제 천성산 정상에서 주지 지도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천성산과 화엄벌 일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산신제를 봉행하고 지역민 안녕도 기원했습니다. 지도스님은 해맞이 행사를 위해 조성한 광장으로 천성산과 화엄벌 일대의 자연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 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원사는 자연 파괴와 각종 개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천성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단오절에 맞춰 선원대중과 산신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회향 없는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백고자 수계 대법회로 신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불제자들이 동시에 연비를 함께 받으며 한국 불교 중흥을 다짐하고 미래를 여는 전법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강원지사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오대산 월정사 경례가 전국에서 모인 5천여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계아사리 정념스님, 갈마아사리 인광스님, 교수아사리 자연스님 등 100명의 증명법사가 5천여 불제자의 수계를 증명했습니다.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은 보살계 수계는 우리 마음을 더 청정히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이라며 함께 손을 맞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청정히 해서 너와 나를 같이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서로 이해하면서 가족부터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함께 손을 맞잡는 그런 세상으로 되는데 이 보살계가 중요한 역할이죠.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 기도를 통해 신행문화를 정착시키고 전국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는 한국 불교의 기도혁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님은 경쟁과 갈등이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 기도를 통해 자기중심을 바로 세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야말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이는 방식, 기존의 초하루보름에 모이는 방식보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떠나는 소풍,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행동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중심을 세우는 그러한 기도가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대의 보살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백보자 수계법회에 동참한 5천여 수계 제자들은 100명의 스님이 내려주는 연비의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불자가 되고 싶고 하루하루 좀 더 나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 쓸 수 있고 제 마음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뭐 또 모르고 그냥 이런 기도가 있구나 하고 왔는데 지금은 달마다 둘째 주가 기다려져요. 소풍 오는 마음으로 여기 오면 그동안 일상의 모든 것을 잊고 이 하루 정말 행복하고 여기서 받은 기운으로 또 한 달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평생 이어질 것 같아요. 회향 없는 기도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금강경 독송 철야 기도를 이어가며 기도혁명을 일으키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는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중흥의 동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원효 성사 탄생지 경산 제석사가 성사 탄신 1407주기 달해제를 봉행하고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원효 성사 탄생지 경산 제석사가 지난 9일 성사 탄신 1407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원효 성사님께서 1407년 전에 태어나시면서 그 후 수행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무생명들에게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내셨던 그 마음을 여기에 조금 담아보고자 하는 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달해제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헌달을 시작으로 대경대 주연희 교수의 헌정무, 원효팔상 이문, 봉행사,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 대중은 성사의 화쟁, 무의 애민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이 세상 일체의 변화는 그것을 인식하는 나타냄이고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효 성사의 해골물 사건을 돌이켜봅시다. 제석사 원효학 연구회가 제석사 원효팔상문 이상적 모델로서의 가치와 새 지평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그런 무게의 어떤 달해제를 함께 오늘은 전통과 새로운 어떤 불교 문화의 아까 장르를 보여주셔가지고 변화하는 이 제석사의 고뇌와 그 깊은 뜻을 우리 모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전해듣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담아가려 싶습니다. 달해제에는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을 비롯해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등 사부 대중이 참석해 성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원효 선사님께서 하신 일심 화쟁 무예로 통해서 경산 시민들이 한치의 허투름도 없이 화합하고 분열하지 않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민족의 스승 원효 성사 탄생지 제석사는 매년 성사 탄신일에 맞춰 달해제를 봉행하는 한편 경산 지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열린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 심사를 통해 제28대 회장 선거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의 단독 후보 등록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열린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원주 후보는 자격에 이상 없음이 확인됐으며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은 제출 서류 불충분으로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주 후보는 송광사 말사, 개천사를 제적 사찰로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 부대표 등을 맡아 종단과 불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청년 정책과 국제, 시민 인권 등 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 선출은 오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7대 5차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됩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9일 주지 충광스님과 원로위원 도산스님, 금정구 불교연합회장 동암스님,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6.25 참전 용사 등 4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춘광스님은 개인의 불성을 개발해 바른 생활로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습니다. 도산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보살의 서원을 세워야 한다는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천안 구룡사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가정 평화를 기원하며 한자 한자 옮겨 쓴 법화경을 부처님 전에 봉안하는 사경 봉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환희로운 현장 박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만경산에 법화경 독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 8일 천안 구룡사 법화경 사경 봉안 대법회는 전국 2만여 법화행자들이 모여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가정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법화정사해주 도림스님은 경전을 읽고 쓰는 사경운동은 잠자고 있는 한국불교를 되살리는 실천수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하는 운동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새로운 불교가 잠자고 있는 세계의 새로운 불교가 대한민국에서 찬란히 소생하고 용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법회에는 인도 부타가야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시왈리 스님과 스리랑카 카한다 대학의 아난다 스님이 마종수기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의 불교와 문화교류를 약속한 법화정사는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와 협력해 세계인이 참여하는 불교 전법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도의 마보디 소사이어티가 선봉에 서고 대한민국 도림 스님이 뒤에서 후원하고 그래서 그리도 월했던 세계인들이 모여서 깨달음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어제 저녁에 서로 약조를 했습니다. 법회는 구룡사 대불터에서 법화경 예창 독경을 시작으로 사경지 삐운과 함께 500여 불자들이 직접 목탁을 치며 탑돌이를 진행하고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높이 123m 평화대불 건립의 원을 모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천안 구룡사에서 봉행된 사경 봉안 법회는 2만여 불자들이 직접 작성한 사경집을 봉안하며 세계 평화 염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